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목적에 따라 나갈 것이냐.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.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잘 두셔야 되는데. 그 다음에 두 번째. 교회와 교인들에게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뭐냐. 사명이 바로 뭐냐.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오는, 배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? 산으로 올라간다.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리더가 통찰한 리더십이 각에서 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. 같이 공유를 해요. 그 같이 그 사명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간 걸 한번 보셨어요? 기러기가 날아간 걸 제일 앞에 선두에 선두주자가 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날아가는 앞에 선두주자가 서 있어요. 그게 리더예요. 리더가 날아가는 방향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날아가다 리더가 힘이 빠지면 뒤로 와요. 뒤에 와서 쌓았어요. 그럼 또 한 마리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. 그 기러기가 또 리더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근본적인 사명이 바로 뭐냐. 그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자, 그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가 조직의 영리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. 그러니까 교회는 영리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다. 하나님 나라의 사업.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어떻게 완수를 시켜 나갈 것이냐, 어떻게 행하여 나갈 것이냐,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서 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목회 경영이다.